홍차언니의 티북 라이브러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차언니의 티북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국 도자기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향해 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영국 도자기 브랜드는요, 영국 왕실이 사랑한 로얄 크라운 더비입니다. 화려한 도자기 양식을 만들었던 로얄 크라운 더비 만나보실까요? 18세기 후반 영국에는 개신교에 대한 탄압으로 프랑스에서 쫓겨난 위그노교도에 프랑스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앙드레 플랑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생계를 위해 런던의 금세공 점포에서 약 7년 동안 수습 생활을 하고 귀족들의 저택들이 많은 더비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당시 더비 지역에는 귀족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고급 도자기의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750년 플랑쉬는 노팅엄 로드에 작은 도자기 공장을 열고 프랑스의 연질 자기를 이용해서 작은 동물, 인물 피겨를 제작했습니다. 이후 런던에서 도예 화가로 활약하던 윌리엄 듀스베리와 은행가 존 히스가 합류하면서 안정된 자금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사업은 1년 만에 해체됩니다. 플랑시와 히스가 떠나면서 듀스베리 혼자 남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스베리는 초심을 유지하면서 도자기 작품들을 계속 제작합니다. 당시 더비 업체는 장식용 항아리와 동물, 인물 피겨들이 작품의 대부분이었는데, 듀스베리는 본차이나 소재를 도입하여 테이블웨어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1770년에 영국 최초의 도자기 업체 첼시를 인수합니다. 같은 해에 더비는 프랑스의 세브르 업체가 자랑하는 유학을 바르지 않고 굽는 피겨 제작에 성공하게 되고, 이후 더비의 작품들이 상류 계층의 주목을 받으면서 1775년에 국왕 조지 3세로부터 왕실 조달 허가증인 로열 워런트를 수여받습니다. 이렇게 로열 워런트 홀더가 된 더비 업체는 크라운 더비로 회사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1778년 크라운 더비는 보호업체도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합니다. 1786년 듀스베리는 당시 23세였던 아들 윌리엄 듀스베리 2세를 후계자로 삼게 되는데, 듀스베리 2세는 부친을 닮아 사업가적인 재능과 예술적인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도예 공부를 잘 이끌어가면서 크라운 더비를 성장시킵니다. 1797년 듀스베리 2세는 34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크라운 더비의 경영권은 오랫동안 사무직을 맡고 있던 로버트 블로어에게 계승됩니다. 하지만 당시 나폴레옹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럽 전체가 불경기에 시달리자 크라운 더비 업체의 경영난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블로어가 주목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섭정 황태자가 사랑한 이마리 양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마리는 일본 규슈 북동부 사가현의 아리타시 지역에서 제작된 도자기를 해외로 실어 보내는 항구 이름인데, 영국은 이마리 항구에서 오는 도자기를 총칭하여 이마리라고 불렀습니다. 블로어는 이마리 양식이 크게 유행할 것을 내다보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훗날 영국에서 이마리 양식은 대유행을 타게 됩니다. 1846년 블로어가 세상을 떠나고 경영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1848년에 문을 닫고 맙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크라운 더비의 역사는 두 개의 더비 공장이 세워지며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블로어가 세상을 떠난 뒤 크라운 더비에서 근무하던 도예공 여러 명이 킹 스트리트에 공장을 세우며 블로어의 이은 로코와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1877년에 방치되어 있던 크라운 더비의 공식적인 권리를 인수한 경영진이 오스메스턴 로드에 공장을 세우고 크라운 더비의 이름으로 경영에 나선 것입니다.
두 공장 모두 옛 더비 업체의 작품을 이어받은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1890년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크라운 더비는 로열 워런트를 수여받고 회사명에 로열이 더해지면서 로열 크라운 더비로 경영을 하게 됩니다. 이후 블로어에 이은 로커와 친구들과 로열 크라운 더비는 실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작품 제작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로열 크라운 더비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을 주로 생산했는데 당시 작품들은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1935년 로열 크라운 더비는 킹스트리트 공장을 인수하고 1964년 얼라이드 잉글리시 포터리 그룹의 합병 그리고 2013년 스트라이트 인터내셔널이 얼라이드 잉글리시 포터리 그룹을 인수하면서 로열 크라운 더비의 테이블웨어와 기프트웨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1990년대부터 영국의 많은 도자기 업체들이 아시아로 그 생산 거점을 옮기는 가운데서도 로열 크라운 더비는 오직 영국 더비의 옛 공장에서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비라는 이름이 로열 크라운 더비가 되기까지 더비 업체는 사라질 뻔한 그 역사를 살려서 이어간 도예공들과 경영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로열 크라운 더비 제품은 현재까지도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역사가 아직 진행 중인 영국 도자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로열 워런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브랜드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홍차 언니 티북 라이브러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